123, 123. 디지몬 링크즈. 이번에 새로 이벤트가 바뀌었죠. 5,000원이고 하니까. 이벤트가 새로 바뀌었는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번에 해봤어요. 가든에 새로 나왔네. 우리, 보육원. 자, 야옹만 진화시켜주고. 세라비온 볼을 만들었는데, 얘를 만드니까, 의욕이 많이 꺼려서, 아, 쟤 하나 나오니까 딱히 뭐 하고 싶은 게 없네. 일단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었고요. 며칠 전에 됐죠. 성능은 굉장히 좋아요. 보다시피 스페셜 데미지 5800에 스페셜 방어력 스페셜이라고 하나? 6200 평타도 4900에 그래서 5000 속도도 느리지 않은 150 가까이 되고요. 이 정도 스펙으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얘 있으면은 엔간한 건 다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번에 황제 드라몬 초월도 황점도 초월 그리고 여기 상급 다 자동으로 돌려도 이기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이벤트 횡성술 하는데 얘도 문제 없더군요. 자, 이번에 나온 이벤트 한번 살펴보죠. 보다시피 신비의 활용 새로 나온 이벤트인데요. 여기 플래시 어머니 그림에 나오죠. 근데 들어가 보면은 그랭크 가문이라고 하나요? 그랭크 가문이 있습니다. 그랭크 가문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지금 물음표가 있는데 엑스트라 스테이지라고 보스를 잡은 이후에 일정 확률로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나와요. 저도 두 번밖에 못 봤는데 둘 다 플래시 호몬이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플래시 호몬이 나오는 것보다 우리 나사몬이라고 하죠? 프랑켄슈타인이 좀 생긴 애가 얘가 먼저 나온다고 하는데 얘가 더 나오고 더 적은 확률로 얘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얘는 못 봐서 모르겠네요. 얘만 두 번 나왔습니다. 상태 이상기에 약한 플래시 호몬 그러니까 상태 이상기가 있거나 혹은 상태 이상이 추가적으로 달려있는 단일 기술을 쓰면은 높은 확률로 상태 이상에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사실 뭐 얘 별로 안 세더라고요. 이번 이벤트는 엑스트라 스테이지를 포함해도 별로 안 세서 자동으로 돌려도 이기더라고요. 저번 이벤트가 많이 어려웠고 상성 자체도 저번 거랑 같습니다. 황제 드라마랑 같이 무석성, 빛 어둠 빨리 좀 떠줬으면 좋겠는데 안 뜰까? 무속성과 빛 어둠에 평범하게 들어가고 이번에 혼란의 내성이 있죠. 그리고 잠의 내성이 없습니다. 뭐 독에 약하고 독이 이건가? 이게 즉사였나? 이게 독이고 독 그리고 멍해짐인가요? 이런 게 약하고요. 약점도 있고 전술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번 이번에 돌려보죠. 돌려보기 전에 왜 이게 성급해졌지? 아 이번에도 바뀌고 했는데 오랜만에 켜서 그런지 횡성술 하네요.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국지 페스티벌과 신비 활용 상태 이상 캡처 계승기 이렇게 바뀌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세히 보기로 이번에는 궁체 페스티벌 궁체를 줄 확률이 있는 알포스 브이드라몬을 줍니다. 사각성 단계에서의 능력치인데 공격력이 6900으로 엄청 높아요. 7000 가까이 되죠. 그 반면에 체력이랑 디펜스 스피드는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은 편이고 어택이랑 스페셜 데미지가 굉장히 높고 속도도 빠른데 그러니까 데미지 어택커 빠른 어택커 보이고요. 고유기는 전체 데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노가다 할 때 좋은데 강한 거 하나 나오면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전체 데미지도 그렇게 안 세고 약간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데 뭐 콜로세움 같은 게 어떤 식인지 몰라도 그런 데서는 되게 좋을 것 같네. 일단은 되게 좋은 디지몬이라고 봐요. 좋은 디지몬인데 이것도 뭐 아무리 좋아도 상성이 안 맞으면은 한 방에 못 죽이니까 강력기기도 하고 방어력이 낮은 만큼 나 그냥 느린 디지몬 좋아합니다. 요즘 선호해요. 정말 강한 디지몬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느린 디지몬 선호합니다. 일단 얘 만나봤는데 세요? 네, 셉니다. 강한데 약간 내 취향이 아니네요. 난 약간 좀 느리더라도 튼튼한 애가 좋아요. 그래 이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딜만 세가지고 먼저 때리고 다 없애버리고 끝나는 거 이런 거 좀 안 좋아합니다. 저도 좀 참여하고 싶어요. 팀으로 만났는데 먼저 얘가 다 쓸어버리고 난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끝나버리면 좀 미미해지기 때문에 기분이. 얘 말고도 미네르바몬 세인트 가르그몬 있는데 여기 안 써있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닌 거 보죠?
안 써있는데 뭐 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써있지가 않은데 강하면 써있겠죠. 그런 정보는 나중에라도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확정이라고 써있지만 보다시피 확정이 아닙니다. 궁극체 등장할 확률이 크게 상승하며, 확정이 아니 첫 번째 이벤트 이후로 확정으로 궁극체를 주는 이벤트는 없고요. 이 이벤트는 단순하게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강력한 디지몬을 주며 각성이 되어 있는 디지몬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네,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벤트 넘어가죠. 신비의 환용.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뭔지 설명이 안 써 있어서 해봤는데 공지사항에 써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만 써 있어. 엑스트라 스테이지의 발생 확률을 크게 상승.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보스를 잡은 다음에 노란색 화면이 뜨면서 새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확정으로 이걸 주고요. 초운 칩을 좋은 칩 이거 말고도 많이 줍니다. 많이 줘요. 좋은 거 많이 줘요. 많이 줘요.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하나 뽑았는데 10개 뽑았는데 괜찮게 나왔습니다. 상태 예상 캡처기. 이번 이벤트로 할 것 같으면 저는 굉장히 좋은 이벤트로 봅니다. 이벤트는 확정으로 주는 거잖아요. 상태 예상기를. 계승기 확정이죠? 상태 이상 계승기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에도 좋지만 단순하게 그냥 봐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티를 꾸릴 때 대장한테 주긴 약간 애매하고 데미지를 넣는 탱커라던가 그냥 전향 들어가는 궁극체한테 넣어줘서 얘가 때리는 패턴 동안 기술을 쓰고 나머지 뭐 딜러가 넣는다던가 보조를 해준다던가 탱커한테 독을 집어넣어도 되고 여러 방법으로 쓸 수 있으니까 예, 괜찮다고 봐요. 이거 세 개 중에는 일단은 상태 이상기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아무래도 확정이 아니니까 확정이면 무조건 이거 좋다고 볼 텐데 상태 이상기는 확정이고 확정이면은 어느 디지몬에 쓰여도 뭐 궁극체에다 상태 이상기 하나만 넣어놔도 쓸만이 지기 때문에 어그레임은 그런 용도로 쓰고 있죠. 지금 신비의 환용 이벤트 이거는 칩 개인적인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자 장착 들어가서 목록을 봐야 되나? 왜 이렇게 입이 바짝바짝 마르지? 아 이렇게 떴는데 A도 떴습니다. A도 뜨고 광망기랑 돼지 떴죠. 돼지 이렇게 괜찮게 떠서 그냥 저냥 뭐 이것 때문에 드랍률이 낮아진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이나 다를 수 있겠지만 G도 있고요. 저번에 갔던 G 침에 대한 것도 있는데 오늘 메인은 역시 신비 활용이죠. 그것 때문에 킨 거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딱히 보고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공지사항에 신비 활용이 게시된다고 뜨기 전에 먼저 이벤트 소개 영상이 있었어요. 소개 영상이 아니라 소개 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다음에 신비의 활용이 뜨고 여기서 그랭크 검은 등에 디지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돼 있길래 저는 그랭크 검은을 만들기 위해서 자 어딨어? 자 이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얘 두 개 만들어놨는데 무슨 몇 개 들어가는 애로 만들었는데 진화시키는데 조각이 들어가고요. 조각은 기존의 퍼즐 조각과 비슷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아 먼저 쟤를 내가 각성시키려고 프린스 콩알몬까지 만들어놨는데 플래시오몬 만들려고 우리 귀여운 테리어몬을 이런 괴물로 만들어놨습니다. 극혐이죠? 고기라도 먹어. 야 넌 많이 들어가겠다 야. 얘 많이 먹어도 뭐 그러니 해야겠다. 맛있게 먹어. 우선 플래시오몬을 얻는 조각과 그랭크 건물을 얻는 조각이 다릅니다. 들어가보죠. 이번에 이렇게 두 개가 떴는데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신비의 데이터 조각 7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0개고 15개 20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3개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이거를 한번 쭉 훑어보고요. 이거에 대한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자, 봐요. 처음 이벤트 때 굉장히 디지몬 조각을 후하게 줬죠. 10개에서 하나 얻어갈 수 있고 이건 7개고 이것도 10개고 이걸 다 모은 다음에 99개 한정으로 30개에서 하나씩 얻어갈 수 있는데 전 처음에 이것만 먼저 봤어요. 15개 보고 야 이거 이벤트 기간 짧은데 많이 좀 퍼줄라나 보다 하고 이게 노력 큰 거야 하고 생각을 했는데 돌려보고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돌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저번 이벤트에 비해서 훨씬 낮아요. 대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플러스 4 디지몬, 뭐 특히 세라피몬 같은 경우에 그거 하나만 있어도 좀 문제가 깰수 있는데, 중요한 건 참가죠. 참가도 돌려봤습니다. 내가 참가를 돌렸습니다. 얼마만 돌린 건지. 참가를 돌릴 경우에는 하나 줘요. 몇번 돌렸는데 일단 하나 주더라고. 하나 주고요. 신비 활용 조각,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 이거 하나 주고, 이거 이름이 뭐더라? 신비의 데이터 단편. 이거 하나씩 나오고요. 1인으로 돌리면은 뜰 때도 있고 안뜰 때도 있는데, 뜰때 3개까지 뜹니다. 많이 뜨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많이 뜨는 거고, 저번 이벤트 때 참가를 하던 혼자 돌리던 5개 주고 많이 주면 7개까지 나왔는데, 이번 거는 하나에서 3개, 굉장히 적게 나와요. 하나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뭐 많이 나올 확률 같은 걸 기대하지 마요. 항상 이 생각하잖아요. 가챠 돌 때도 그렇고, 로또 살때뭐 로또 맞을 거 예상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있으니까 사는 거지. 살 만한 기회가 되니까 허황된 꿈을 품으면서 사는 건데, 그렇게만 생각해 두시고요. 안 나온 뭐 하나 나왔다던가, 뭐 돌렸는데 가챠 돌렸는데 뭐 좋은 게안 나왔다, 나는 뭐 알포스 V 드라몬이 확정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렸을 때안 나오면은 실망스러운데, 있으니까 돌리는 거야 하고 돌렸을 때뭐 세인트 가르고 뭔가 다 나왔어도 이러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가면은, 이게 나오면 행복하지 않다고. 이걸 안 보고 있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보고 있으면 이것만 나와도 행복한데,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교환소로 가죠. 교환소가 이사 왔네. 앞으로 뒤로 보내주고요, 다시. 자, 이렇게 해서 기존 조각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저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죠. 이건데, 저번보다 훨씬 힘듭니다. 일단은 드랍률 자체도 그냥 평균적으로 저는 5분의 1이라고 줄었다고, 20%도 줄었고, 7개지만 실제로 그러면 35개죠? 저번에 99개에서 30개 들어간 거 생각하면 이게 더 어렵다고 봐요, 저는. 많이 얻기 어려워졌고요. 그래도 뭐 기간 6일, 6일 내에 이거 사는 건 문제 없을 겁니다. 이걸 몇개 넣어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자동 돌리면은 뭐 나올 만큼 나오고. 문제는 이 조각이라는 데이터 단편을 얻어서 이걸 어디다 사용할지인데, 저는 조각을 추천드려요. 무조건 조각으로 추천드려요. 어차피 끝날 때까지 뭐 참가를 돌지 않는 한은 뭐 나중에 모아뒀다가 당장 쓸거 아니면은 모아뒀다 한 번에 써도 되는 거고, 참가를 돌지 않는 한 기분만 돌면은 이거 사고 이것도 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두개 사는 게 제일 낫다고 봅니다. 되게 왜 낫다고 보면은, 이 그랭쿠가몬이 알파몬 있죠? 알파몬, 돌몬의 진화 트리에 들어있어요. 돌몬을 벌몬으로 진화시키고, 벌몬을 뭐 왕쿠가몬이나 아트라 카프테리몬으로 진화시킨 다음에 그랭쿠가몬으로 진화시키면은 얘가 되고, 얘로 진화시켜서 각성을 하기 위해서 한번 알로 되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저는 쓸 생각이에요. 좀 기회가 생겼으니까 그랭쿠가몬 자체는 쓸만하다고 봅니다. 재료 용도로, 플러스 4 알파몬 같은 거 만드는 재료 용도로 쓸만하다고 보고요. 나사몬은 아직 모르겠네요. 나사몬 자체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몰빵할 거라서 굳이 얘는 기억에 안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정보가 생긴다던가 댓글 통해 알려주신 분이 있으면은, 이벤트 끝나기 전에가 아니라 그 다음 이벤트가 공개되고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한번더 영상을 올릴 거기 때문에 그때 추가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 조각이 가장 낫다고 보고요. 아래로 넘어가죠. 아, 일단 많습니다. 링크 포인트, 클래스터, 디지스톤이 있는데, 전 디지스톤은 괜찮다고 봐요. 10개 정도면은, 50개에서 10개 정도 괜찮다고 보는데, 기존 퍼즐 5개랑 이번 퍼즐 5개랑은 무게감이 많이 틀리죠? 기존 5개, 디지스톤 10개만 해도 약간 부담이 됐는데, 이번 거는 훨씬 조각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좀더 무게감이 있다고 보고요. 클래스터랑 링크 포인트는 저는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별로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칩을 보고 생각이 드실 텐데, 여러분들 칩을 안 돌렸을 경우 이 칩을 사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칩 사는 건 진짜 엄청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칩 얘기를 하기 전에 분리 패치 먼저 보죠. 분리 패치는 5개 한정으로 넣은 칩을 분리시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만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쓰이냐면, 칩, 장착, 세라피몬, 여기서 칩을 분리하면은 이렇게 소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데, 저는 지금 두개 있는데 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황제 드라몬 칩 분리라던가, 이번 이벤트 분리, 나중에 이벤트가 바뀌면 분리를 하게 되겠죠. 그때 정도로 쓰인다고 보고,
문제는 이 주황색 얘네들이에요. 이 G라는 100짜리 얘네가 어느 정도 효율이 있냐면 일단 100이고요. 일단 100이고 강화시킨 다음 보죠. 아, 나 이걸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들어갔어? 이거 뭐 트리플에서도 있어요? 트리플에서도 있어? 아, 됐고. 이걸 강화하려면은 소비칩이 10개가 들어가네요. 나 5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10개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뭐, 칩을 봤을 때, 일단은 강화를 시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강화를 하는 걸 전제로 깔고 계산을 하면은, 공격 칩으로 볼게요. 10개가 들어가서 F를 얻는데, 30개가 들어가요. 더 위를 하려면 10개가 들어가는지 20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F30개는 저는 진짜 엄청 손해라고 보거든요. F30개면은, 30개면 이거 그랜크 가면 두 마리를, 조각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칩 사는 거는. 우선 칩은 캡처해서 이렇게 구매를 할수 있고, 여러분이 스톤을 쓸때 칩은 절반 가격인데다가, 전 칩을 사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게, 이 캡처는, 캡처를 한, 해서 나온 디지몬은 칩 용량이 뭐 10개라고 하는데, 아직 칩이 용량을 채워줄 만한 그런 아이템도 안 나왔고, 봉인되어 있는 5개를 채워줄 만한 아이템도 안 나왔고, 몇 번만 돌리면은 충분히 저는 쓸만한 디지몬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거기 내에서 계속 서로 각성해 가면서 다음 단계로 올려도 되고, 지금 있는 이벤트 이런 거는 뭐, 천재 초월, 예. 진화의 탑, 아, 초월 이벤트, 이번에 나온 이벤트, 그리고 저번에 황제 드라몬, 걔들 플러스 4 궁극체 한두 마리 정도 있으면은 네, 충분히 자동으로 돈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는 더 이상 여기서 멤버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예 지금 플러스 궁극체가 없거나 그럼 몰라도. 크게는 안 보고, 오히려 칩을 좋게 봅니다. 칩이 좋은 게 많이 나와요. ABC부터 나오더라고요. ABC까지만 나오는 것 같은데. ABC. 백스톤에 9개 정도죠. 확정으로 이번 이벤트 스톤 빼면은, 이벤트 칩 빼면은 9개 ABC 나오면은, 굳이 교환소 가서, 귀중한 퍼즐 조각을, G칩 같은데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뭐, 몇십 개로 해서 C가 나온다던가 D가 나온다던가 이런 몰라도 G는 너무 동떨어진 색이고, 이건 너무 아깝고요. 일단 칩은 뽑아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진화 재료, 이게 지금은 전 낫다고 봅니다. 여러분 진화 시킬 거면은, 그랭크 커먼으로 진화시켜서 각성까지 시키면 되니까요. 다음 거뭐 필요한 게 있는데 각성시켜서 그거 다음에 셔틀이 성장기부터 되돌아가니까 그렇게 올려도 되고요. 다음 신비 데이터 단편 이걸로 넘어가죠. 이게 신비야, 신용이야. 환용의 데이터네. 이거는 기존이랑 다르게 퍼즐 속에 하나만 들어갑니다.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두개 들어가죠. 분리 패치 하나 들어가고요. F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G 10개, F 하나니까 두 개면은 가능 15개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15개 정도의 뭐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겠죠? 이거는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 그렇게 치면은. 난칩 자체를 너무 효율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스톤 괜찮게 봅니다. 스톤 괜찮게 보고. 어떻게든 쓰이는 만능 화폐니까 황금 같은 거죠? 이 디지몬 게임계. 모바일 게임기 황금이죠. 모든 어떤 게임도 루비 같은 게 있으니까. 자, 이거 전 얘가 강한지 약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번 이벤트 엑스트라 스테이지에서 만난 플래시 오모는 굉장히 쓰레기였는데 얘가 실제로 썼을 때 강한지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랭크 가몬보다 좋게끔 나오겠죠. 이 게임 내에서 그랭크 가몬보다 일단 들어가는 재료 다르고 그걸 잡은 다음에 엑스트라 스테이지에서 뜨니까.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얘 나사몬 같은 경우도 그랭크 가몬보다 많이 들어가고요. 그랭크 가몬이 약해도 어차피 재료로 쓸 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랭크 가몬 플러스 4를 만들 생각은 전혀 없고요. 플러스 3 정도 많이 만들면 3 정도 얘를 진화시켜서 아니면 돌몬으로 만들어서 걔를 뭐 알파몬으로 만든다던가 나중에 재료가 될 만한 디지몬. 어차피 그냥 궁극체는 약해서 못 쓰거든요. 돌리다 보면은 아마 이제 파티도 안 껴줄 거예요. 각성 안돼 있는 거는 뭐 최고 단계 이벤트까지 가면은 어딨어 그랭크 가몬. 이벤트 전에 얘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궁극체까지 가게 되면 이런 애들 좀 어두운 애들 계열도 다 올라가고 추천드리고
드레이몬을 통해서 우드몬 풀속성 다 올라가고요. 캡테리몬 말벌몬, 말벌몬에서 돌몬이 있죠. 이렇게 다 올라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드레이몬도 있고 캡테리몬, 아트라 캡테리몬에서 베지몬 같은 베타몬이 좀 많이 나오는 애죠. 베타몬 같은 거 들어가고 캡테리몬이 아니라 우리 망쿠가몬 이쪽도 스틱몬 들어가죠. 쿠가몬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일단은 좀 폭이 넓은 편이고 궁극체다 보니까 얘는 재료로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각성 재료로 각성을 시키는데 메인 디지몬 각성시켜서 재료로 쓰는데 쓸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얘기는 다 끝났잖아요. 할 만한 게 없는데 한번 돌려보죠 던전을. 자, 얘도 뭐 이거 써주면 되니까 11개 이건 플래시 오면 이번도 괜찮게 봅니다. 이번 이벤트는 퍼즐이라는 퍼즐이라기보단 조각이죠? 조각이라는 다용도로 쓰이는 화폐가 생김으로써 좀 더 여러 방식으로 쓸 수 있고 필요한데 적재적소 쓸 수 있고 그래도 저는 조각이 가장 낫다고 봐요. 조각 굉장히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각만한 게 없죠. 댓글에 플러스 4 디지몬 어떻게 만들었냐고 나오는데 쓰신 분이 계시는데 그냥 만들면 돼요. 그냥 만들기보다는 궁극체를 만들고 두 마리를 만들어요. 두 마리를 가든해서 연구를 하면 지금은 안 되는 자리가 차서 연구를 하면 궁극체 두 마리를 합체시킬 수 있습니다. 합체시켜서 알로 바꿔요. 얘를 다시 궁극체로 만들어요. 그 다음 다른 궁극체랑 다시 융합시켜요. 이때 다른 궁극체,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애는 두 마리가 융합시킨 플러스가 되내면 되는데 다루 추가되는 애들은 재료가 되는 애들은 파트너인 애들은 플러스가 안 된 건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융합시켜서 플러스 4가 최대인데 걔까지 만들면 돼요. 조각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궁극체 한 15마리 정도 들어갈 정도 투자하면은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궁극체 사실 이제 이벤트 많이 풀리고 만들기 쉬워졌죠? 네, 강림 퀘스트도 돌면 뭐 하루에 하나 정도 뜨니까 7이면 만들어지고요. 이거 이벤트도 하면은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마리? 궁극체 한 마리 정도 만들 테고. 네. 이 게임 궁극체 되게 만들기 쉽게 된 것 같아요. 네, 만드는 것 자체가 디지몬 소울 체이서처럼 뭐 하나 만드는데 뭐 한 달 뭐 한 달까지 아니어도 뭐 일주일 이주일 걸리고 이렇게 안 되고 사람들 욕구를 잘 채워줄 수 있게 다양하게 이벤트 풀릴 때마다 다양한 디지몬도 하나씩 만들어 볼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플러스 4도 이번 6일 안에 돌릴 사람들은 다 만들 것 같습니다. 플러스 4 한 두 마리 정도? 네. 열심히 참고 도시는 분들은 만들 것 같고 엑스트라 스테이지에서 호스트 외 참여한 사람들도 활용의 조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 그것 때문에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쉽게 만들 거 생각을 해요. 참가로 그거 하나 주면은 말 그대로 조각 하나인데 두 개 나중에 일곱 개 모아도 두 개만 얻을 수 있고 얻는 방법 쉬우니까 한번 들어가죠. 1인으로 해서 자동으로 들어가죠. 특효가 뜹니다. 아까 그 C모양 칩 있죠? 이게 있으면은 떠요. 저는 제일 구린 C칩인데 어찌됐건 올라간다고 합니다. 소폭 상승. 자, 가죠. 자동 돌려보니까 무난하게 이겨요. 세라피몬이 상성이 그랭쿠가몬이랑 좋아서 그랭쿠가몬의 공격이 강망계 디지몬한테 반감이더라고요. 강망계가 아니라 세라피몬한테 반감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고요. 자, 침 많이 박았죠? 열심히 박았어요. 자, 세라피몬이 캐리 해줄 거기 때문에 얘는 볼 게 없고 이번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우선 저번 황제 드라몬 이벤트가 너무 조각 모으기가 힘들었죠? 제가 참여를 많이 안 하기도 했지만 조각을 많이 못 모았습니다. 황제 드라몬 이벤트. 황제 드라몬이 특별히 강한 디지몬인지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 이벤트가 지금까지 나온 이벤트 중에 가장 조각 모으기 힘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번 처음 이벤트에 나오는 퍼즐 이벤트 그게 가장 모으기 쉬웠죠. 이건 돌면은 그냥 금방 모았고 가장 쉬웠고 다음에 나오는 진화의 탑 이게 더 쉬웠나 보다. 진화의 탑 이벤트가 진짜 드랍률 좋았어요. 진화의 탑은 플러스 4 두 마리? 예, 그 정도만 있으면 깼으니까 기본 퍼즐 이벤트보다 어려웠고 지금 있는 이벤트보다도 훨씬 어려웠죠.
난이도에 맞춰서 잘 나왔어요. 드랍률 굉장히 잘 나왔고, 황제 드랍은 드랍률 좀 적었고, 이번은 딱 중간 정도죠. 첫 번째 이벤트는 첫 번째 거니까 좀 쉽게 나왔던 것 같고, 이번 이벤트가 딱 지금 있는 이벤트 중간 정도인 것 같은데, 진화의 탑보다 훨씬 쉬우면서, 강림 퀘스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강림 퀘스트 정도고, 강림 퀘스트 상급. 재료 모으기 쉽고, 소리가 너무 작아. 어차피 세라핌 한 마리만 있으면 잘 깨더라고요. 세라핌 세더라고요. 뭔 얘기 하다 말았지? 아, 진화의 탑. 진화의 탑 이벤트가 앞으로 나올 이벤트들 중에서는 가장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가 될 만한 거 뜨고. 제 생각에는 황제 드라몬 같은 이벤트, 특별히 강한 이벤트 같은 걸로 플러스 4까지, 3까지 이렇게 그랭크 관문 같은 거 만들어도 그랭크 관문 뭐 진화의 탑 샤벨레오 뭐 쿠즈아 뭐 이런 거 만들었다가 황제 드라몬 같이 어려운 이벤트 몇 번, 두 번, 세번 해서 시간 있는 사람들이나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플러스 4로 강한 디즈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짜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벤트는 재료용으로 좋죠. 플러스 뭐 3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자동전도 돌리는 용도로 몸빵 해줄 테니까 얘가 몸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단일 기술이고 좀 괜찮게 생각합니다. 조각이 얘가 주고 여기서 솔풀이 3개까지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참가도 2개까지 주긴 하던데 더 받는 사람도 있겠죠. 2개 주죠. 정확히 뭐몇 개까지 먹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적게 먹었으니까 확률로 나오면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가장 낮게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걸로 계산을 해야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많이 나오면 그걸로 그거대로 좋은 거고 안 나와도 실망은 없으니까. 이벤트 깨볼까? 이번 이벤트 두 개씩 얻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40개잖아요. 하루 두번 접속한다 치면은 4개 8개네. 하루에 8개 6일이니까 6개 6, 7. 아, 한번더 돈다고 생각하면 뭐 하나? 일단은 국채 하나 정도 나오겠네 이번. 이렇게 인생이 좀 적네. 아, 좀 적네요. 그래도 활용의 조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치분 있으신 분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활용의 조각으로 조각 모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엑스트라 스테이지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칩만 안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저 함정 카드가 칩이라고 생각하고 칩은 저는 스톤으로 구입할 예정이에요. 스톤 100개면 모으니까 네. 스톤이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벤트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난이도 굉장히 낮으니까 이번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스톤 받고 스톤 이벤트 받잖아요. 그리고 한번 각성시키고 이번 이벤트 각성 나오면 그거 쓰면 되고 바로 그냥 각성 국채 나오면 바로 그거 쓰면 되고요. 이번 이벤트부터 초월 단계까지 참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벤트 지금 딱한 사람도 오늘 막 한다던가 되게 저렴 약하게 나왔으니까 이번 거는 즐겁게 즐길 수 있지 않나. 편하게 공채 한 마리씩 뽑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랭크 가문 생긴 거 굉장히 괜찮네요. 벌레인데 약간 멋있게 생겼죠. 이번 기회에 재료도 많이 모아둘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가 엉성한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좋은 이벤트였고요. 이벤트 잘 나왔어요. 다음 이벤트가 뭔지 다음 이벤트 영상쯤에서 올릴 것 같고 자 오늘의 디지몬 링크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제가 영상으로 올려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각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더 정확한 정보 같은 거 댓글에 써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댓글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럼 이만 뿅.